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개발협회 수석전문위원 이권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ISO 9001 14001에 대한 2015년도 판에 대한 개정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면 작성 배경과 목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ISO 9001 14001 2015년도 판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 해당 표준에 대한 지식 기량과 인식을 제고하고 인증 업무에 관련된 모든 인원에 대한 적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미 2013년도서부터 개정 작업을 시작을 해서 2015년도 9월 달에 국제 표준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배경은 NL, Excel, 국제표준화 기구는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와 공통지침인 NXSL에 따라서 ISO 9001 14001 2015년도 버전을 개정하였습니다. 국제표준의 개발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절차로서 NXSL, MSS의 개발 프로세스 및 구성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고, 또 아펙스2 경영시스템 표준에서 사용하기 위한 상위 레벨 구조인 하이 레벨 스트럭처를 만들었습니다. 개정 배경은 ISO 경영시스템의 표준, 곧 MSS의 통합화, 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성공적인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뿐 아니라 환경 보존과 사회적 책임까지도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항 구조가 상이한 여러 종류의 경영 시스템 표준들, 곧 ISO 9001, ISO 14001, ISO 27001 등과 같은 그런 경영 시스템들과의 통합 운영을 위한 상위 레벨 구조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경영 시스템들이 있는데, 여기 MS, 품질은 ISO 9001, ISO 9000과 자동차 QMS, ISO 20000, 정보 보안, ISO 27001, IT, ISO 20000, 물류보안, ISO 20001, 에너지, ISO 51000, 탄소발자국, ISO 14064, 온실가스 검증, ISO 14064, 환경 사용지침, ISO 14003, 환경 MS, ISO 14001, 직장 안전, 오사스, 물류보안, ISO 26000, 사업 연속 경영, ISO 22301, 도로안전, ISO 39001 등 많은 경영 시스템들이 지금 공존을 해야지 되는 과정 속에서 합류시킬 수 있는 상위 레벨 구조의 개념이 등장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존, 경제 성장, 사회적 책임이 다 같이 한 개념으로 또한 스트럭처로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ISO 9001 14001 표준화에 통합된 구조 적용을 위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ISO 9001 2008년 스트럭처와
ISM 14000이 2004년 스트럭처를 통합해서 상위 레벨 구조로서 1항, 2항, 3항까지는 적용 범위나 상고 표준 용어의 정의 등 일반 사항과 4항부터 10항까지의 조직의 상황, 리더십, 기획, 지원, 운영, 성과 평가, 개선 등 이러한 것들이 지금 상위 레벨 구조로서 이렇게 같이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항 같은 경우에 성과 평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퍼포먼스 에발루션이라고 해서 모니터링, 계측, 아날리시스, 분석, 에발루션, 또 9.1점이라는 제너럴, 9.1점 위에는 커스텀 스태티팩션, 그리고 9.1.3은 아날리시스 앤드 에발루션, 9.2항에서는 내부 심사, 9.3에는 경영 검토 등 이런 구조로 이렇게 ISO 9001이나 ISO 14001이나 2015년도 판에서는 동일한 구조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넘어가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개정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9001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첫 번째 조직의 상황 결정, 두 번째 리스크 기반 사고를 강조하는 거, 또세 번째는 문서화된 정보, 문서화의 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록이나 문서나 이런 용어를 문서화된 정보로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직의 지식, 조직의 조직원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나 또 자격, 업무 분장 뭐 이런 등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외부로부터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 요건 2008년도 판에서는 구매에 해당되었던 부분인데, 공급자라는 이름으로 외주로부터 제공된 제품과 서비스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타 하이레벨 스트럭처 및 NX의 사용, 그리고 서비스 조직의 규격 적용 용이 하게 되는 것, 그리고 프로세스 접근 방법 규격 내 포함. 그러니까 신규 용어로서 리스크, 조직의 상황, 지식, 전략, 혁신, 성과 지표 등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의 2008년도 판과 2015년도 판을 합하여 품질에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이라고 하면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를 품질이라고 합니다. Quality Requirement, 곧 품질 요구사항은 제품 및 서비스,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의 고유 특성이 실현되고 시험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을 품질 요구사항이라고 하고요. 고객 만족, 고객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고객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에 관련된 용어로서 시스템이 있는데요. 상호 연계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요소의 조합, 그리고 품질 경영 시스템은 품질 방침 및 품질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네, 품질 방침은 최고 경자에 공식적으로 표명된 품질에 관련된 조직의 전반적인 의도 및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품질 목표, 품질에 관련되어 추구하거나 목표로 하는 것. 품질 경영, 품질과 관련하여 조직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경영 기능의 모든 활동을 품질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 품질 경영이라는 용어는 오래전 예수 태동 때부터 보자면은 품질 관리, 중간 관리자급 중심으로 한 품질 운동이 있었는데 품질 관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제 품질 보증. 그 다음에는 이제 경영자의 그 개입이 없이는 품질의 혁신을 이룰 수 없다 해서 품질 경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최고 경자에서 조직의 전반적인 의도와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방향과 그 방침에 따라서 연결되는 품질 목표, 수치화된 품질 목표를 조직에게 제시하는 그런 것이 있게 되었죠. 그다음에 품질 기획은 품질 목표를 세우고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 프로세스 및 관련 자원을 결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품질 경영의 일부입니다. 아까 수치화된 품질 목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의 공통적인 품질 목표를 세우고 그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는 부서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세웠던 그 목표, 수치화된 목표를 연말에 달성되었는지 달성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그러한 것 자체가 품질 경영의 일부입니다. 그다음에 품질 관리, 품질 요구사항에 충족시킨 데 사용되는 운영상의 개법 및 활동을 품질 관리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중간관리급 이상의 활동하는 슬로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품질 보증, 품질 요구사항이 충족된다는 신뢰 제공에 중점을 두는 품질 경영의 일부이다. 품질 관리나 품질 보증은 품질 경영 안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품질 개선, 유효성 및 효율성의 증진에 중점을 두는 품질 경영의 일부를 품질 개선이라고 합니다. 네, 4번 리스크 기반 사고는 이번에 2015년도 판에서 새로 등장하게 된 용어입니다. 리스크 베이스드 씽킹이라고 그래서 이 규격의 요구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조직은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계획과 운영 조치가 필요하다. 다루는 리스크와 기회는 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와 개선된 결과의 달성,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의 예방을 위한 기초를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리스크 기반 사고에 대한 것이 전혀 다뤄지지 못했는데, 이번 2015년도판을 통해서 새로 등장하게 된 개념입니다. 이런 것이 금융 쪽에서는 이미 리스크 기반 사고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ISO 9001 14001에 도입한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사항서부터 이제 일반 사항으로서 네 번째 조직에 관한 용어로서 조직이란 품질 경영을 하기 위한 그 사람들 또는 집단,
그러니까 책임 권한 및 상호관계의 관리 체계를 갖는 사람 또는 집단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뜻하는 것은 이 ISO를 추진 또는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 또는 법인을 얘기를 합니다. 4.2 고객,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직 또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그러고요. 외부 제공자, 이거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또는 사람입니다. 2008년도 판에서는 공급자라는 용어로서 했었는데 외부 제공자로 바뀌었네요. 4.4 이해관계자. 요 이해관계자라는 용어도 2015년도 판에서 새로 등장하게 된 용어입니다. 조직의 성과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 또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우리 말하자면 회사로 한다면 그 회사에 그 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집단이다. 곧 직원들 또 주주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 또 관공서 또 정부나 지자체 뭐 이런 등등의 모든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나 집단을 총털어서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프로세스 및 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용어로서 5.1 프로세스. 네, 프로세스라는 말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일련의 상호 연관된 자원과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에는 입력이 있고 결과물 출력이 있죠. 네. 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 제품 및 서비스. 프로세스의 결과로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재료, 서비스 등이 이제 출력을 하게 되겠는데 이런 것을 통틀어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제 명명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서는 제품이라고만 표현했던 것이 이제 서비스라는 것으로서 제품과 서비스라는 용어로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5.3 서비스. 공급자와 고객 사이의 공유 영역에서 수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활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무형의 제품 및 서비스를 서비스를 한다. 말 그대로 서비스네요. 다음 5.4 프로젝트. 착공일과 착수일과 종료일이 있는 조정되고 관리되는 활동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시간, 비용, 자원의 제약을 포함한 특정 요구사항에 적합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진 특성 프로세스를 프로젝트라고 한다. 네. 그 다음에 적합성 6번의 적합성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적합, 일치, 규정된 요구사항에 충족되지 않음이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충족됨을 여기 이야기하는 건데 적합하다. 규정된 요구사항에 충족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부족과 불일치, 요구사항에 불충족이 이제 해당되겠습니다. 예. 요걸 고쳐야 되겠네. 예. 아, 여기서 안 고쳐지네요. 그 다음에 결함. 의도되거나 규정된 사용에 관련된 요구사항의 불충족을 결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등급. 최초의 요구사항과 다른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부적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등급의 변경. 네, 특채.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 수리. 규정된 요건 또는 합부 판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나 의도된 사용상의 목적에는 만족하도록 조치하는 것.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제조 생산
그런 공정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정에 관한 것과 그 판정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등급을 매기냐에 따른 그런 것들이네요. 그다음에 제작업. 규정된 요구사항 또는 하부 판정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것. 불량으로 판명된 검사물에 대해서 다시 작업하도록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다음 일곱 번째 문서에 관련된 용어. 7.1 문서.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사내 제작 문서, 고객 문서, 기술과 자료를 자료로 분류한다. 이게 전에는 내부 출처 자료와 내부 출처 문서와 외부 출처 문서를 이렇게 구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문서로서 이렇게 통일이 됐네요. 7.2 매뉴얼, 조직의 품질 경영 시스템을 규정한 문서, 절차, 프로시저, 활동 또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 사항 및 운영 방법을 규정한 문서, 7.4 시방서, 요구 사항을 기술한 문서, 7.5 품질 계획서, 특정 프로젝트, 특정 제품 및 서비스, 특정 프로세스 또는 특정 계약에 대하여 어떤 절차와 관련된 자원이 누구에게 의해 언제 적용되는가를 규정한 문서. 품질 계획서는 아까 용어가 나왔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약에 대한 절차와 관련 자원을 이렇게 언제 누구에 의해 언제 적용하는 것을 일일이 계획하는 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6 기록, 달성된 결과 또는 수행한 활동의 객관적 증거를 명시한 문서. 요번에 정보화 문서라는 용어로서 다 포함이 된것 같습니다. 지침,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를 실행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 기술 지도서 뭐 이런 것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8번의 조사에 관련된 용어로서 검사, 특정 시험 또는 계측을 적절히 활용한 관찰 및 판정에 의하여 규정된 요구사항과 비교하는 활동, 을 검사라고 합니다. 검증,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 증거의 확인 및 제시를 검증이라고 하고요. 객관적 증거, 사실의 존재 또는 진실을 입증하는 데이터. 더 설명할 게 없네요. 8.4, 실현성 확인, 타당성 확인, 명확히 의도된 용도 또는 적용에 대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 증거의 확인 및 제시를 타당성 확인 또는 실현성 확인이라고 합니다. 검토,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제의 적합성, 충분성, 유효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활동을 검토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영 검토죠. 또 계약 검토 뭐 이런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8.6 시정 조치. 발견된 부적합, 불일치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시정 조치입니다. 부적합에 대한 시정 조치. 8.7 예방 조치. 잠재적인 부적합, 불일치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예방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8.8 리스크 기반 사고는 예방 조치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리스크 기반 사고는 단지 경영의 책임이 아니며 이는 반드시 조직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리스크 기반 사고로 기초하여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IS 구공기의 주요 개정 사항을 보시게 되면 강화 요구된 사항으로서 품질 경영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 리더십과 의지 표명. 네. 이 경영자의 그 리더십과 의지 표명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그런 것이죠. 네. 품질 목표와 품질 목표 달성 계획, 프로세스 운영 환경, 모니터링 자원과 측정 자원,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인도의 활동, 변경 관리, 경영 검토. 네. 여태까지 ISO가 87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1994년도판, 2000년도판, 2008년도판, 네, 2015년도판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경영자의 생각과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서 시스템을 지원하는 그러한 지원 활동이 있어야지만이 모든 회사 내에 프로세스가 원활히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화 요구사항 및 핵심 개정 내용을 보시게 되면 품질 경영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는 리스크와 기회를 중시하고 성과 지표를 결정해야 된다. 리스크와 기회를 중시한다는 것은 조직 내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와 기회를 다 파악을 해서 그 리스크 곧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성과 지표라는 거는 경영에 대한 모든 성과 지표를 결정을 해서 보고함으로 리뷰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더십과 의지 표명. 요거는 아까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고 경영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품질 목표 및 품질 목표의 달성 계획. 관련 기능 및 계획 계층에서 품질 목표를 수립을 해야지 된다는 것으로서 관련 기능 및 계층이라고 하면은 각 조직의 부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서에서 품질 방침과 일치가 되는 품질 목표를 수립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프로세스 운영 환경, 사회적, 심리적 환경, 사회적 비차별, 그리고 심리적 환경, 스트레스 감소 등을 위해서 프로세스 운영 환경을 중요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 자원, 그런 성공적인 품질 경영을 위해서는 장비, 자원, 자원에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함께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측정 자원을 얘기를 한다고 할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계측기 같은 부분이 적절한 검사 장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 장비에 대한 교정 점검을 통해서 검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검사 주기나 장비 관리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도 후 활동, 보증 계약 의무 사항, 부수적 서비스, 재활용, 제품 폐기 등을 포함해서 모든 과정에 인도 활동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제품의 출하소, 보관, 출하, 뭐 운송, 뭐 부수적 서비스 뭐 등등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변경 관리, 요구 사항의 적합성 유지와 관련된 변경 검토 관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영 검토, 조직 및 조직의 상황 이해, 리스크 및 기회와 관련한 활동들의 효과성 등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조직 및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경영 검토는 여태까지 많이 이루어진 바가 있지만, 이제는 조직의 상황을 잘 이해해서 리스크와 기회에 관련된 활동을 늘 효과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ISO 개정 내용을 들여다보면, ISO 9000을 인용 표준에서 제외를 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을 배려하여 제품에 국한되던 용어를 변경하여 제품 및 서비스라고 바꿨죠. 그리고 출력물과 제품의 정의를 구분하였습니다. 출력물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의 결과로서 서비스 플러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연속 집합체, 가공 물질을 다 통괄하는 것으로서의 용어, 출력물이고요. 제품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연속 집합체, 가공 물질을 등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리스크. 예상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기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리스크라고 하지요. 일컬어서 그런 것을 예상, 예측하여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2008년도 판과 2015년도 판에 용어의 대비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제품이었던 것이 2015년도 판에서는 제품과 서비스, 2008년도 판에서는 공급자가 외부 제공자로, 그 다음에 2008년도 판에서는 문서화와 기록을 문서화된 정보로서 바뀌어졌고요. 업무 환경을 프로세스 운영에 대한 환경으로 바뀌었고요. 구매된 제품을 외부적으로 제공된 제품과 서비스로 바뀌어졌고, 2008년도 판에서의 제외란 용어가 제외됐고요. 경영 대리인, 문서화된 절차, 품질 매뉴얼, 예방 조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구사항에서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굳이 없애야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용어의 사용은 제한이 없대. 지금 요구사항에 있어서 이러한 용어들이 사라졌다는 것뿐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용어로서 리더십이라는 용어와 리스크라는 용어가 새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장 조직의 상황을 보게 되면 4.1항의 조직 및 조직의 상황 이해, 그리고 4.2 이해관계자의 니즈 및 기대 이해, 4.3의 QMS 적용 범위 결정, 요구사항 제외로서의 대체,
그 다음에 QMS 프로세스 2008년도 판에서 6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8가지 요구사항으로 강화되었죠. 그 강화된 것이 성과지표와 리스크 및 기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해관계자의 니즈 및 기대 이해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일단은 돌아가서 ISO 경영 시스템의 표준 기본 구조를 보시게 되면 PDCA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Plan, Do, Check, Act라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의 구조와 PDCA 관계를 보시게 되면은 1항서부터 3항까지는 일반 사항이라고 그랬죠. 4항, 5항, 6항, 7항. 네. 그것이 곧 플랜에 해당이 됩니다. 조직의 상황, 조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리더십, 플래닝, 서포트 부분이 플랜이라 그러면 8항의 오퍼레이션은 두에 해당이 되고 9번의 퍼포먼스 에발루션은 네 체크 모니터 앤드 리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항의 임프루먼트 네 요것은 메인테인 앤드 임프루브로서 액트에 해당하는 거지. 즉 말하자면 개선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네, 이런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나왔네요. PDCA 관리 사이클은 단일 프로세스 내에서도 적용이 되었는데 플랜, 프로세스 기획, 리스크에 따른 기회의 범위 결정을 하는 거, 그리고 프로세스 수행, 그 다음에 프로세스 성과 모니터링 측정, 그 다음에 개선 조치.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 이제 PDCA 사이클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네. 2015년도 항목별 구조를 보시게 되면,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2008년도에서는 5개 항목이었던 것이 7개 항목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4항 조직의 환경을 보게 되면, 조직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조직도로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에 대한 이해,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그들이 요구사항과 기대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표로서 만들어서 체크를 해나가면 좋겠죠. 예. 그 다음에 품질 경영 시스템의 범위. 네. 그 다음에 품질 경영 시스템. 네. 품질 경영 시스템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품질 경영 시스템을 어디까지 적용을 할 건가? 그 범위를 명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5항의 리더십과 의지. 이것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뜨질 않아 가지고.
네, 여기 나왔네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요거는 이제 리더십과 의지 표명을 위해서 경영자 면담 시에 심사위원의 질문사항을 한번 예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 시스템 효과성에 대한 책무를 짐에 대해 또 품질 방침과 품질 목표가 품질 경영 시스템을 위하여 수립되고 조직 상황과 전략적 방향에 조화됨을 보장을 하는지, 또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 사항이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통합됨을 보장하고 있는지, 프로세스 접근법 및 리스크 기반 사고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는지, 의해서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품질 경영 시스템에 필요한 자원의 가용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으로서 제품 서비스 제공 단계 시 자원의 가용성을 확인하고 경영 검토서 작성 시 출력 사항을 확인한다. 이렇게 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리더십과 의지 표명에 대한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다시 돌아와서 리더십과 연결된 품질 방침, 조직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리더의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 방침이죠. 그 다음에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네, 요거는 한마디로 조직도에 따른 업무 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6번, 6항에 보면은 이제 품질 경영 시스템 기획이 있는데,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이냐. 네, 품질 목표 변경의 기획. 네,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 네, 요것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리네요. 네. 보시죠. 리스크 검토를 봅시다. 아까 얘기한 리스크 관계자 목록입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이해관계자는 이사회 주주, 지역 주민, 사회 주민, 또법 집행 규제 기관, 또 고객,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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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의 고객들, 그리고 은행과 금융권 또 포함이 되고 종업원들, 우리 직원들, 도급 인원과 단기 근로자를 포함하여 보험사, 또 외부 제공자, 이제 원자재를 공급하거나 부자재, 외주 가공 협력 업체 등을 다 외주 제공자입니다. 노동협의회, 노사협의회,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이사회 주주일 경우에는 투자 성과에 대한 배당금, 또 안정된 수익, 법률 준수하고 있는지, 벌금을 회피하고 있지 않은지, 뭐 이런 것 등등이 관심사이겠고, 그다음 지역 주민들은 사회적 책임, 그리고 또 안전, 환경, 윤리 이런 부분이 요구사항이겠고요. 법 집행 규제기관으로서는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의 식별 제공하고 규제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및 품질경영 시스템 내에 응용 프로그램 및 업데이트 사항이 요구사항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은 비용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그 비용이나 품질, 납기 관리, 인도의 서비스 등이 만족되는지 등이 이제
요구사항이겠고, 은행 금융권에서는 좋은 재무성과, 그리고 또 종업원들은 경력 만족, 자질 향상, 능력 개발, 업무 만족, 적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삶의 질, 작업 환경이나 또 사교 교재, 적절한 보수 등이 관심사일 것입니다. 보험사는 위험 관리 없는 거 이런 것들, 외부 제공자는 지속적인 사업 참여와 적절한 수익이 보장되는지가 관심사이겠고, 노동 협의회는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는지, 이것이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식별표를 보시면 어떠한 영역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영향 위험, 고객 관련 위험, 점검 및 설치 프로세스 위험, 기술 위험, 또 공정 설계 및 서비스 개발 위험, 뭐 이런 등등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영향 위험은 어떤 것이 있나? 점검 사항이 회사의 이익에 대한 이 제품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고객에게 의 인도 일정은 적절한가? 이 제품을 사용할 고객에 관련된 고객의 니즈에 일치하는 정도는 얼마인가? 또이 제품과 함께 상호 운용될 제품이나 시스템의 수는, 또 인도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과거에 그 고객과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한 적이 있는가? 네, 고객 관련 내용이죠. 그 고객 예, 그 특성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은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확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 고객은 자발적으로 요구사항에 대해 정의하여 주는가? 고객은 해당 제품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고객 관련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품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같은 거는 사용상의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제품이 사용하다가 서비스 고객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점검 및 설치 프로세스 위험. 엔지니어들은 문서로 작성된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설계 검토 회의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프로젝트 수행 작업 결과가 프로세스 표준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있는가? 프로젝트 규모 등에 따른 개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가? 고객의 요구사항은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는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련 식별표를 만들어서 위험에 대비를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과 규제 사항과 관련하여 법규 등록 대장도 만들고 최신화하기 위해서 언제 개정되어 있는가를 체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영 환경 이슈 분석을 위해서 SWOT 분석을 해보는 거죠. 우리 회사의 내부 요인으로서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고, 외부 요인으로서의 기회와 위협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이슈 분석을 하는데, 주요 이슈는 무엇이 있고 그 이슈를 제거 또는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질과 환경에 대한 이슈를 목록으로 작성을 해봐서 그 가능성과 심각도, 그리고 합해서 그 점수를 매겨서 어느 것을 먼저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심각도가 떨어짐으로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법규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이 품질, 환경, 고객으로 나눠서
파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지금 S등급으로부터 A, B, C, D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D등급으로 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적거나 피해 발생 정도가 극복할 수 있는 정도로 가는 것이고, 이 빨간 쪽으로 가는 거 S등급이 제일 발생 가능도가 높고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 A등급은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고, B등급은 발생 가능성이 있고 또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이 되고, C등급은 발생 가능성이 적고 약간의 피해가 예상이 된다. 뭐 이런 등급으로 위험 평가를 한 것이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점수를 매겨서 리스크 모니터링 관리 대상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별로 개선 전과 개선 후 영향 정도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다시 넘어가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보겠습니다. 7항에 보면 지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서포트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적격성, 네, 또 인식, 의사소통, 문서화된 정보 등 이런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항에 가면 오퍼레이션, 운영에 대해서 운영 계획과 관리, 또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요구 조건의 결정,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및 개발. 여기 요구 조건의 결정은 여기 계약 검토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설계 및 개발이고, 그다음에 외부 제공 서비스 및 제품의 관리.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외주 업체, 협력 업체의 품질은 곧 우리 회사의 품질이 되겠죠. 네, 이런 품질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고, 생산과 서비스 제공, 요건 우리 회사 조직 내에서 생산되는 거,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품 및 서비스의 출시, 네, 검사 후에 제품을 출하 전 보관, 또 출하 운송, 고객이 인도될 때까지 그 후까지도 네, 운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적합 프로세스 출력,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과평가입니다. 성과평가는 말 그대로 성과평가인데,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그리고 내부 심사, 또 경영 검토로서 이렇게 성과 평가를 하게 되겠고, 특히 경영 검토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것도 잠시 표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열렸나요? 아까 관련된 리스크 관련된 것이고,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성과에 대한 게 나오죠. 예. 이것은 이제 각 부서별 품질 목표와 관련된 목표 설정과 달성률이 이제 보고된 거네요. 예. 그다음에 표로 이건 환경에 관련된 것으로서 2016년 지정 폐기물 감축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5년과 2016년도를 분기별로 비교하는 목표 및 달성도에 대한 것이네요. 네, 전력 사용 감축 계획에 따라서 2015년도 사용 전력과 2016년 감축 목표를 비교해서 얼마를 사용을 했고, 네, 얼마가 절감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폐기물 감축 계획,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니터링 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내부 심사 결과에 대한 거. 그래서 각 부서별로 몇 건의 부적합이 있었으며 어떻게 시정 조치되었는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준수평가와 관련해서 요거 환경적에 소음, 수질관리, 폐기물, 유류, 소방훈련에 관련된 것으로서 규제사항과 규제에 대해서 잘 준수를 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외주 공급자에 대한 평가서이고, 요거는 자원의 충분성을 파악하기 위한 제품 개발 사양서입니다. 그다음에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로서 공공 개선 활동을 지속 유지하여 고객 요구 수준에 맞는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걸 PDCA 사이클로 별로 이렇게 검토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고객에 대한 공정 불량률. 네. 그래서 고객 불만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화한 것이네요. 요거는 이제 사내 불량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꺾은선 그래프로 또 제품별로 유형별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요. 품질 현황. 네, 이런 것 등등으로 이제 보셔서 판단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KPI 곧그 여러 가지 성과 평가를 통해서 측정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으로 들어가서 부적합과 시정 조치 또 지속적인 개선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으로 지금 4항서부터 5항, 6항, 7항, 8항, 9항까지 예, 점검해 보았습니다. 어느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여기에 하나하나에 이제 공정별로 전부 다 PDCA 사이클로 이렇게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PDCA 사이클은 모든 프로세스와 경영 품질경영 시스템 전체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품질경영 시스템의 구성을 보면 조직의 상황, 조직과 조직의 상황,
고객의 요구사항, 관련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필요가 입력이 되어서 계획하고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리더십 경영자가 지원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속에서 그래서 실행을 해서 수행평가를 거쳐서 개선하게 되고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계획을 하는 그런 사이클 속에서 이제 고객 만족이나 품질 경영 시스템의 결과나 제품 서비스 출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9001 개정 내용을 들여다보면 5장 리더십, 리더십 및 실행 의지,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네, 5점이 품질 방침. 해당되는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가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경영 대리인이란 용어는 삭제됐지만 역할은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6장 품질경영 시스템 기획을 보시면. 6.1 리스크 및 기회를 다루는 조치에서 내 외부 사안 및 요구 4.2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리스크 및 기회를 결정하고 리스크 기회를 다루는 조치를 계획하고 다루는 방법 옵션 6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리스크 회피, 리스크 수용, 리스크 제거, 가능성 변경, 리스크 공유, 리스크 유지, 리스크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회피하거나 수용하거나 제거하거나 가능성을 변경시키거나 공유하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옵션 6가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의사항은 공식적인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또 무엇이냐? 요거는 뭐 아까 얘기한 그 경영 대리인의 용어는 없앴지만 그 경영 대리인의 역할이 강화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과 비슷한 거죠. 리스크 관리를 요구 공식적인 요구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 및 기회를 다루는 조치 등을 분명히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품질 목표 및 품질 목표 달성 기획, 그다음 변경 기획, 그다음에 자원, 인원 기반 구조, 프로세스 운영 환경, 모니터링 및 측정 자원, 조직의 지식. 조직의 지식은 교육 훈련에 대한 것이고, 인원에 대한 것은 인원 배치 및 책임 권한 부여하는 것이고, 기반 구조는 우리의 에너지, 전력, 수도 이런 모든 자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프로세스 운영 환경 모니터링 측정 자원에 검사를 하기 위한 측정 기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운영 환경은 공장 내 이런 운영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역량 적격성에서 학력 경험 교육 훈련 및 숙련도 이렇게 역량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역량과 적격성,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 및 스킬을 적용하는 능력을 역량과 적격성이라고 합니다. 역량과 적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력과 경험과 교육 훈련 및 숙련도가 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인식,
의사소통, 문서화 정보. 인식은 ISO 9001 2015년도 판을 모든 직원들이 다 지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나. 그런 것이고, 의사소통은 그런 품질경영 시스템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소통이 되고 있는가. 문서화 정보는 뭐 문서 및 기록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문서화된 정보라는 용어로서 사용된다는 것과, 품질 매뉴얼 및 6가지 절차서 요구사항이 없어졌지만 품질 매뉴얼이 없어진 것은 또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8장 운영에 보면 운영 기획 및 관리,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의 결정. 요거는 제품 및 서비스의 요구사항이 결정된다는 것은 이제 계약이라는 용어가 이제 요구사항의 결정이란 말로 이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설계 및 개발. 이건 뭐 변동사항이었고, 외부 제공 제품 및 서비스 관리. 네. 이거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제품 및 반제품 및 서비스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인도 후의 활동, 변화 관리. 네. 요즘은 제품을 인도한 후에도 어떻게 그 구동을 할런지, 구동할 수 있는 구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이 바로 인도의 활동의 예의죠. 변화 관리. 제품 및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가 되는 것,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제품 및 서비스 불출. 요거는 출하, 제품 출하 부분. 그 다음에 부적합한 프로세스 출력. 제품 서비스 관리. 여기는 이제 부적합한 프로세스 출력이라면은 부적합품. 옛날 2008년도 용어로서는 부적합품이 이제 이런 부적합한 프로세스 출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9장의 성과 평가인데요.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로서 아까도 경영 검토 샘플을 보신 바와 같이 KPI 평가, 그리고 2008년도에서의 데이터 분석이 나오는데,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분석 자료, 트렌드라든지 막대 그래프 같은 것을 통해서 그동안 파악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것 등이 여기에 속하게 있습니다. 그다음 내부 심사, 그다음에 경영 검토. 입력 사항이 2008년도 판에 7가지에서 5가지 경향과 지표 7가지로 강화가 되어 있는데, 경향 지표의 7가지는 부적합 시정 조치 모니터링 측정 결과, 심사 결과, 고객 만족, 외부 제공자 및 이해관계자의 관련 사항, 자원의 충분성, 프로세스 성과와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이런 것 등이 이제 포함이 되겠는데,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까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에서 나오는 그런 KPI 평가나 데이터 분석 같은 것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장 개선. 일반상 부적합을 예방하는 프로세스의 개선으로서 제품 및 서비스 개선, 품질 경영 시스템의 결과 개선. 네.
이런 것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 결과의 개선이라는 것은 이제 작업 방법이 달라짐으로 해가지고 작업 표준을 개선한다든지 작업 지도서나 공정도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점이 부족함이 시정조치. 여기서 특징은 예방조치라는 용어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예. 리스크 및 기회를 다루는 것 자체가 예방조치입니다. 예.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3 지속적 개선. 예. 지속적을 다시 추가를 했죠. 개선해서. 예. 그래서 아까 PDCA 사이클에 대한 각 공정이 반복됨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선 14001과 14001의 2014년도 판과 2004년도 판과 2015년도 판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상황은 제목만 바뀌었고 조직 과 상황에 대한 건 신규 새로 만들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리더십 제목만 바뀌어진 것이고 리더십과 실행 의지는 이런 신규로 만들어졌습니다. 환경 방침 이거는 이제 확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획 이거는 제목만 바뀌었고 위협 및 기회와 관련된 리스크 해결을 위한 조치는 이것도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네, 환경 측면 이것도 좀 라이프 사이클 확대 부분 이제 요 부분이 전 과정이 이제 확대가 된 것이고요. 네.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리스크 신규이고 실행 계획도 신규이고 아무튼 네. 넘어가 보면 환경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제목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이것도 실행과 운영으로서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이것도 제목만 바뀌었고 외부와의 의사소통은 강화되었고 문서화된 정보는 제목만 바뀌었고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 이거는 이제 기록관리로서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운영은 이제 실행과 운영으로서 해서 이제 책무만 바뀌었고 운영 계획 및 관리는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로요. 그리고 점검에서 성과 평가 부분도 제목만 바뀌었고 개선 또 제목만 바뀌었고 부적합 및 시정 조치 이제 예방 조치가 이제 용어가 삭제가 되었고 10점이 지속적 개선은 성과 개선 성과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개정과 따른 조치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또 국제표준 초안이 만들어지고 14년도에 2015년도에 국제표준 초안이 만들어져서 9월 달에 국제표준이 드디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ISO 90이 2008년 인증은 2015년의 발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네. 2015년도 9월 국제표준 발간하였고 3년이 되는 2018년도 9월 달까지는 이것을 다 2015년도 판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 2008년도 판은 유효하지가 않다. 그래서
전환 기간 중에 발행하는 ISO 90218년 인증 만료일은 3년의 전환 기간 종료일과 일치해야 된다.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예, 요 사항은 넘어가고요. 네, 요 사항도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ISO 9001 14001에 대한 2015년도 전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 개소주 한짝님이 들어오셨다가 나갔네요. 이름이 재밌네. 공통 계정 사항으로서 경영 시스템 기본 구조 곧 하이 레벨 스트럭처가 적용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다른 규격들과의 눈높이를 위해서 기본 구조를 똑같이 갖다는 것을 NXSL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 적용 목적은 경영 시스템 간 통합을 통해서 간편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준수 사항으로서는 NXSL 발표 이후에 모든 기술위원회 테크니컬 커미트에서는 경영 시스템 표준 제정 시에 기본 구조나 문장 용어와 정의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건 아까 파악해드린 ISO 9001을 포함해서 14001, 22000, 18001, 26000, 39001, 등등 모든 경영 시스템을 만들 때에는 이러한 기본 구조, 경영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이 스트럭처 레벨 구조로서 가져가야 되고, 공통 사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항서부터 10항까지 공통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다시 한번 이제 신규 요구 사항 및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요구 사항 첫 번째, 조직과 조직 사항의 이해는 내 외부의 주요 이슈를 결정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 관계자의 니즈 및 기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식별하고, 어떤 사람이 조직의 이해관계자인지 식별하고, 니즈를 파악을 해서 요구사항을 결정을 하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모니터링 또 검토를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또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로서 조직의 주요 리스크와 기회의 결정, 실행 효과를 평가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이거 조직의 지식과 관련하여 관련 지식의 유지, 어떤 것이 조직이 갖춰야 될 지식인지를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강화된 요구 사항으로서는 품질 경영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 그다음에 리더십과 의지 표명, 또 품질 목표와 품질 목표 달성 기획, 그리고 프로세스 운영 환경, 또 모니터링 자원과 측정 환경, 그리고 생산 및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인도 후의 활동, 그리고 변경 관리, 경영 검토 등입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에는 리스크와 기회를 중시하고 성과 지표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리더십과 의지 표명에 있어서는 최고 경영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고, 세 번째 품질 목표와 품질 목표 달성 기획에서는 관련 기능 및 계층에서 품질 목표를 수립하는 것으로 핵심 내용이 되었고, 네 번째 프로세스 운영 환경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차별과 또 심리적 환경, 스트레스 감소 등을 추가하였고, 또 모니터링 자원과 측정 자원에서는 장비 자원까지 확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인도 활동에 대해서는 보증, 계약 의무 사항, 부수적 서비스, 재활용, 제품 폐기 등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었고, 변경 관리에 있어서는 요구사항의 적합성 유지와 관련된 변경 검토 관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였고, 경영 검토에서는 조직 및 조직의 상황을 이해, 또 리스크 및 기회와 관련한 활동들의 효과적 효과성 등을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네, 14,001의 주요 개정 사항은 강화 요구 사항은 리더십과 의지 표명이고, 그다음에 환경 방침, 또 환경 목표와 기획, 또 의사소통, 운영 기획 및 관리, 또 경영 검토입니다. 리더십과 의지 표명에 대해서는 역시 최고 경영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였고, 두 번째 환경 방침에서는 환경 보호를 기본 전제로 명시하였고, 세 번째 환경 목표와 기획에서는 관련 기능 및 계층에서 환경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였고, 네 번째 의사소통은 조직의 구조를 고려하여 수준, 기준, 기능,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운영 기획 및 관리에서는 기획 변경 사항을 관리하고 의도되지 않은 변경 등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였고, 여덟 번째 경영 검토에서는 조직 및 조직의 상황 이해, 리스크 및 기회와 관련된 활동들의 효과성 등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변경된 요구사항은 품질 경영 원칙이 확대되었고, 그 다음에 문서화된 정보 용어의 변경이 있어서 품질 경영 원칙은 이제 7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고객 중심, 인원의 적극 참여, 개선, 관계 관리, 관계 경영, 리더십, 프로세스 접근법,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 이런 게 7가지 원칙을 제시하였고, 문서화된 정보로서는 문서화에 대한 유연성을 강화하였고,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 및 유지를 요구하였고, 문서화된 정보가 문서와 기록을 대체함을 규정하였습니다. ISO 14000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과 조직의 이해로서 내외부의 주요 이슈를 결정하고, 또 이해관계자 니즈 및 기대를 이해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식별, 니즈 파악, 해당 니즈에 대한 준수 의무 여부 등을 파악하도록 하였고, 세 번째 환경 경영 시스템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범위 결정 시 내외부 이슈나 준수 의무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환경 경영 시스템은 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 실행, 유지, 지속, 개선을 하도록 하였고, 조직 역할 책임 권한에 대해서는 조직 내에서 진행되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핵심 개정 내용으로 하였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에 있어서는 조직의 상황, 이해관계자 준수 의무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서는 준수 의무에 대한 결정, 접근, 준수 의무 적용 방안 결정, 환경의 시스템 내에서의 준수 의무를 고려하도록 핵심 개정 내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된 요구사항은 문서화된 정보의 용어이고, 문서화된 정보의 용어는 문서화에 대한 유연성 강화,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 및 유지 요구, 문서화된 정보가 문서화 기록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요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Q&A 질문이 없으시면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